자, 포커스 48, 형용사와 형태와 같은 부사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표적인 녀석이 누가 있었냐면 fast car 하고 he runs fast. 오케이. 그래서 fast car의 뜻은 빠른 차. 어떤 차? 빠른 차. 그래서 여기에 fast는 무슨 시다? 어떤 시 형용사다. He runs fast의 뜻은 누가다? 그가 달린다. 빠르게. 어찌 달린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똑같이 생긴 fast는 무슨 시다? 어찌 시 부사다. 이 대답 듣고 싶어? He runs fast의 fast라는 대답 듣고 싶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떻게니까 How does he run? 됐습니까? 그 다음에 fast car에서 fast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I have a fast car 이런 문장이 있다. 그러면 what car do you have? 오케이. 어떤 차? 오케이.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영화? What movie? 어떤 책? What 무슨 차? 어떤 차? What car? What car do you have? What은 의문 형용사일 수도 있고 의문 부사일 수도 있다라고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fast car 할 땐 형용사 what에 대한 대답. He runs fast. How does he run? 달리는 방식이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그래서 fastly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fast처럼 fastly가 없는 녀석이 있지만 late, lately처럼 ly 붙인 게 있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 lately의 뜻은 뭐였더라? 아, 그래요? I got up late. 오케이. 최근에라 했습니다. late 자기 혼자 어떤 늦은 어찌 늦게. 오케이. 그래서 late 같은 애가 early가 있었죠. 어떤 이른 early morning 이른 아침 이때 형용사. 그 다음에 I got up early. 나 어찌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early 같은 것도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다.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문제로 뭔가 틀렸으니까 고쳤어라. 그래서 민준 Don't go out late at night. 오케이. 2번 성모 Miss Brown drives her car fast. 오케이. 지우 He comes to class very early. 오케이. 다시 민준 He practiced basketball 같고요. He practiced basketball hard. 오케이. 그래서 Don't go out late at night 다 맞았고요. 고친 거는 그래서 성모에게 무슨 뜻이냐 Don't go out late at night. 엔나잇은 아무 뜻이 없나봐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 시죠? 언제 밤에 어찌 늦게 뭐 하지 말아라? 외출하지 말아라. 밤늦게 외출하지 말아라. 오케이. lately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 돼버리냐? 밤에 최근에 외출하지 말아라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lately의 뜻은 뭐다? 최근에 란 뜻으로써 이거 비슷한 말이 뭐였더라? These days, nowadays 이런 것도 있다 했었습니다. 최근에 밤에 나가지 말아라는 얘기가 아닐 테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iss Brown drives her car fast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고. 그래서 지우야 이건 무슨 뜻이니? 브라운 부인은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시죠? 어찌시가 하는 일은 어찌하다도 있고 어찌 어떤도 있고 어찌 어찌도 있었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가에 대한 대답일 수 있는데 얘는 일단 어찌하다야 어찌 어떠니야 어찌 어찌야 그렇죠. 어찌 패스트가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드라이브즈를 꾸며주고 있다. 어찌 운전한다? 빠르게 운전한다.
그래서 이 패스트는 어찌하다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패스트란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es Miss Brown drive her car? How does she drive her car? 어떻게 운전해? 빠르게 운전한다. 그래서 얘는 어떤 시가 아니고 어찌시고. 그 다음에 He comes to class very early. 이건 성모 얘기죠. 오케이. 그래, 성모가 온다. Where? 수업에. 어떻게? 매우 일찍. 됐습니까? 여긴 부사가 두 개 있습니다. Very도 어찌시고 early도 어찌십니다. Very가 하는 일은 어찌어찌야, 어찌하다야, 어찌어떠니야. 어찌어찌죠. 어찌어찌 매우 빨리, 매우 일찍. early가 하는 일은 일찍 오다. early는 comes라는 하다시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ey practiced. 그들이 뭐 했다? 연습했다. 무엇을? 농구를 어떻게? 열심히. 됐습니까? hardly의 뜻은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얘는 빈도 부사로서 hardly가 들어갈 위치도 잘못됐죠. hardly가 들어갈 위치는 they hardly practiced basketball이 될 거고요. they hardly practiced basketball의 뜻은 민준 뭐가 되겠다? 또 hardly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했죠. 그래서 they hardly practiced basketball의 뜻은 그들은 거의 농구 연습을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했다 라는 얘기하고 거의 농구 연습 안 했다 라는 얘기는 정반대되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hard하고 hardly는 아무 관계가 없는 녀석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hard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했죠. 예를 들어서 The problem is hard의 뜻은 그렇죠. 이때 hard의 반대말은 easy였죠.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ard student 이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부지런한 학생이란 뜻이죠. 부지런한 열심히 하는 학생 무슨 시죠? 어떤 시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He studies hard 이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는 어찌 공부한다고요? 얘하고 얘하고 뜻은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얘는 형용사로 쓴 거고요. 얘는 부사로 쓴 겁니다. 어떤 학생? 부지런한 학생. 열심히 하는 학생.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Hardly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 hard 뭐 할까? hard cover 할까? hard cover 한 뭐예요? 단단한 덮개란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단단한 꺼풀 뭐 단단한 덮개. 그래서 얘는 단단한 딱딱한 이란 뜻이고 이때 반대말은 soft겠죠. 그렇습니까? 부드러운 soft 단단한 hard 형용사고요. 그래서 hard의 뜻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hard는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다. 뭐 right도 그렇습니다. right에 대해서도 you are right, turn right, right hand 각각 뜻이 다 다르죠. right now 이런 거 들어봤어요? right here, right now 각각 뜻이 다 다르니까 뭐 hard나 right 같은 녀석들은 다양한 뜻 중에서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어떤 능력을 요구한다? 해석할 능력을 요구하겠죠. 하여도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밑줄진 부분이 어떤 시인지 어찌 시인지 생긴 게 똑같으니까 구분하는 건 뭐를 해봐야 된다? 해석해서 얘가 하는 일이 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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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파악하는 방법도 있겠죠. 이건지 이건지 이건지가 뭐죠? 어찌하다를 하고 있는지 어찌어떤 하고 있는지 어찌어찌 하고 있는지 여기에 해당되면 뭐다라고 결론 내리면 되겠다? 부사 또는 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럼 부사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반면에 형용사라면 형용사 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어떤 것, 어떤 학생, hard student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hard 그는 어떻다? 부지런하다. 비동사랑 같이 형용사 쓰는 방법은 두 가지. 명사를 수식하거나
비동사 같은 거 또는 뭐 look 어떤 이런 거 get 어떤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동사 뒤에 와서 어떻다 어때 보인다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건 형용사의 역할이겠죠. 자 그럼 이번에 읽고 뜻을 얘기하고 어떤 시인지 아니면 어찌신지 얘기하셔야 될 것 같네요. 1번 도헌 다이아몬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형용사다 부사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단단하니 얘랑 합쳐서 단단하다고 하고 있고요. 얘도 얘는 무슨 시다? 그렇죠 부사죠. 하는 일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다이아몬드는 어찌 어떻다고요? 매우 단단하다고요. 그래서 뭐 하드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하드는 무슨 시다? 어떤 시 형용사다? 뭐 형용사라고 쓰면 되겠죠. 저는 어떤 시 어찌 시라고 쓰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2번 성모 읽고 뜻 Bill studies hard all day. 의 뜻은 뭐 every day인가요 이게? 매일 매일이면 every day 이런 거예요. All days. 아, all days 모든 날. 그렇죠. 무슨 뜻이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라고요. 됐습니까? Bill studies hard all day 의 뜻은 Bill은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한다 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아까 전에 hard는 어떤 시였는데 이번에는 무슨 시다? 부사죠.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이 일단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does Bill study all day? 어떻게 공부하니? 열심히 공부해. How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re, how, why 중에서 how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어찌하다야? 어찌 어떠니야? 어찌 어찌야? 그렇죠?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얘가 지금 부사라는 걸 선생님이 몇 가지 방법으로 증명했어?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했죠. 첫 번째, How does Bill study all day? 어떻게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해. 이 방법으로 한 가지 했고 두 번째 방법은 어찌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어찌하다 만들고 있으니까 어떤 하다가 아니고 어찌하다죠. 하지만 이 녀석은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하는 일 두 가지라 했죠. 두 가지 중에서 뭐 하고 있어? 자, 형용사는 어떤 시로서 뭘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할 수도 있어? 어떻다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hard가 하는 일은 이런 일 하고 있어? 이런 일 하고 있어? 2번 비동사랑 합쳐서 단단하니 단단하다가 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민준 My brother wants a fast bike의 뜻은 나의 brother는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어떤 시다 어찌 시다 형용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형용사 쓰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1번 뭐 만들고 있다 어떤 것 어떤 자전거 빠른 자전거 1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y did you go home so early? 그래서 왜 너는 집에 갔었니 그렇게 일찍 너 집에 왜 이렇게 일찍 갔었어 그래서 어찌 갔냐고 일찍 갔냐고 그래서 얘는 무슨 시다 어찌 시 자 그러면 얘가 early가 하는 일을 어찌 하다야 어찌 어떠니야 어찌 어찌야 일찍 왜야 일찍 가다야 일찍 집으로야 일찍 매우야 일찍 가다죠. 그래서 얘가 얘가 부사인 이유는 증명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얘는 뭐 하고 있다 일찍 가다 어찌 하다 만들고 있고 두 번째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did you go home? 어떻게 갔냐 일찍 갔다. When이나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갔다 일찍 갔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ard의 다양한 의미와 late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She is a hard worker. 잘 알겠죠. 오케이 도헌 무슨 뜻이야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시여, 어찌 시여? 오케이, 어떤 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이야, 2번이야. 그녀는 부지런하다 이러고 있죠. 오케이, 어떤 워커, 부지런한 일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정식 명칭 뭐라 그런다? 명사를 수식, 명사를 선생님 수업할 때 자꾸 뭐라 그럽니까? 것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사람이니까 것이라 하면 좀 어색하지만 어쨌든 사람도 오케이. 선생님이라는 것, 학생이라는 것, 일꾼이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떤 일꾼? 부지런한 일꾼. 만약에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She is hard.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hard는 얘랑 합쳐서 뭐가 되고 있다? 어떻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하다. 일 때는 똑같은 형용사인데 사용하는 방법은 뭐가 되고 있다? 수식어가 되고 있다. 국어 시간에 이제 수식어라는 말 못, 미안합니다. 수식어가 아니고요. 미안합니다. 서술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국어 시간에 서술어라고 안 들어봤어요? 오케이. 수식어는 꾸며주는 말, 형용사나 부사가 하는 일을 수식어라고요. 서술어는 서술 격조사, 주격 조사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주격 조사, 국어 지금 국어 시간이다. 주격 조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는 이가가 있죠. 나는, 내가,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이 영어로 뭐였더라? She였죠. She는 she일 수도 있고 her일 수도 있고 her일 수도 있는데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 그랬더라? 그래서 은는 이가가 주격조사, 국어문법에서 은는 이가고요. 영어에서 은는 이가가 붙는 말을 보고 뭐라고 한다? 주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라든지 he라든지 이런 걸 보고 주격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주격조사가 있으면 뭐도 배웠을 거냐면 목적격조사라는 것도 국어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얘는 뭐가 있나요? 자, 얘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목적격을 한번 생각해볼까? 뜻이 뭐지? 나를 나에게, 그를 그에게. 그러니까 목적격조사는 뭐가 있다? 을, 을, 에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서술어라고 했는데, 그럼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서술격 조사는 다죠, 다. 뭐뭐 다. 간다, 먹는다. 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서술격 조사라고 하고요. 영어에서는 얘가 뭐덩어리라고 한다? 동사라고 하죠. 동사의 종류에는 비동사, 조동사, 그 다음에 일반동사 do, does, did 들어있는 걸 보고 동사라 하고 국어에서는 얘를 보고 뭐라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서술어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말은 이렇게 뭔가를 붙여서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순서를 뒤죽박죽해도 상관없다. 밥을 나는 오늘 아침에 먹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 밥 먹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뭐 어떻게 뒤죽박죽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영어에는 이런 게 없어. 붙이는 말이 없다고. 그러면 영어에서는 이 은느니가 을룰에게 뭐뭐 다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냐, 그 단어가 들어가는 자리가 뭐냐에 따라서. 만약에 제임스가 이렇게 있어. 제임스가 있는데 여기에 앞에 이런 걸 붙여놨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안만 길어봤자 힘이 되는 거죠. 근데 다 지우고 똑같은 제임스를 놔두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얘는 제임스 러브즈 미라 하자. 그럼 이번엔 얘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거야? 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라는 단어를 이 누가 다 뒤에다 놓으니까 역할이 뭐가 되고 있다? 이게 되는 거야. 마치 우리말에서 을르에게 제임스는이 아니고 제임스를이 되고 있죠. 우리말에서는 이런 걸 갖다 붙여. 붙여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할 건지를 정해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의 순서를 뒤죽박죽 막 바꿔놔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해가 동쪽에서 떴어요 해도 되고 동쪽에서 해가 떴어요 해도 되고 떴어요 해가 동쪽에서 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왜냐면 해가 라고 했기 때문에
떴어요, 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걔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우린 자동으로 알아. 떴다. 아침이 떴어? 동쪽에서가 떴어? 해가 뜬 거지. 왜냐면 해가 해를 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우리말은 뭘 갖다 붙여서 걔가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는 그런 게 없어. 대신 우리말에 뭔가 갖다 은는 이가나 을는에게나 뭐뭐 다를 붙이는 효과를 영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뭐를 중심으로? 동사를 중심으로 그 단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뭘 지켜야 돼? 순서를 지켜야 돼, 순서를. 알겠습니까? 모든 핵심은 누가 잡고 있냐? 동사가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동사.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 앞에 오면 그 행동을 하는 거야, 얘가. 뭐뭐 한다는 말 뒤에 오면 그 행동을 당한다는 말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she works hard. 누가 다? 그녀가 일한대죠. 어떤 일을 하겠어? 어떻게 일을 하겠어? 어떻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똑같은 hard인데 얘는 어떤 일꾼, 부지런한 일꾼. 어찌 일한다, 열심히 일한다. 얘는 어찌시, 얘는 어떤시. 똑같이 생겼는데. Fred was eating a late breakfast. Fred는 이제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Fred는 먹고 있는 중이었다. 어떤 무엇을? 늦은 아침 식사를. 그래서 얘는 late이 하는 일은 형용사로서 몇 번째 역할? 첫 번째 breakfast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 Fred was eating. Fred는 먹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얘기는 똑같네. 무엇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아침 식사를. 어떻게 먹고 있는 중이었다? 늦게. 그래서 어떻게, 어찌 먹는다. 예, 어찌죠, 어찌. 그러니까 결국 하는 얘기는 똑같아. 하고 싶은 얘기는 똑같은데 똑같은 late을 어떤 아침, 늦은 아침. 어찌 먹었다? 늦게 먹었다. 여기다가 lately를 넣어버리면 최근에 먹고 있는 중이었었다라는 이상한 얘기가 되니까 그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라. 자, 그래서 lately 다음번에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겠죠.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 hardly 마찬가지. 자, 치타는 매우 빠른 동물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 일단 시제는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 왜 현재죠? 그렇죠. 치타에 대한 팩트죠.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러냐? 종족 대표적인 표현이라 합니다. 종족 대표 표현. 뭐 예를 들어 종족 대표 표현으로는 뭐 코끼리는 코가 길다. 근데 코끼리 중에서 뭐 좀 뭐가 잘못돼가지고 코끼리 좀 코가 짧은 녀석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코끼리는 코가 길어야 되겠죠. 그렇죠. 치타 중에도 뭐 다리 다쳐가지고 빨리 못 뛸 수 있는 애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치타는 빠른 동물이죠. 이런 걸 보고 무슨 표현이라고 한다? 종족 대표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표현을 영어로 해보면, 아이고야, 미리 불러놓을 걸. 자, 하는 방법, 이 표현을 하는 방법은 총 네 가지가, 아, 네 가지가 아니고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A cheetah is a very fast animal. A cheetah is a very fast animal.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종족 대표적인 표현. 또 어떤 방법도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있겠지. 치, 아이고 뭐하냐? 치, 타, 즈, 알. 치, 타, 즈, 알. 그렇지. Very fast animals. 이런 방법도 있고요. A cheetah is a very fast animal. Cheetahs are very fast animals.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하고 요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 또는 요거하고 요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 요렇게 요렇게 맞춰줬죠. 요렇게 요렇게도 맞춰주죠. 이런 걸 보고 문법 규칙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규칙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수의 일치라고 합니다. 수의 일치. 수의 일치. 여기 어 치타 했으니까 여기에 an animal 와야 되겠죠. 앞에 뭐 very도 있고. 자, 원래 뭐 그냥 얘들 다 없으면 an animal 해야 되겠지만 모음 소리니까. 여기에 자음 소리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어를 써야 되는 건얘 때문에 썼는데요. 됐습니까? 명사 앞에 쓰는 거 맞죠? 얘 어찌시고 얘 어떤 시죠? 어찌 어떤 동물이다? 매우 빠른 동물이다. 얘는 부사로서 어찌 어떤 만들고 있고, 얘는 형용사로서 어떤 동물, 빠른 동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얘도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수형 써야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수의 일치. 됐습니까? 오케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수의 일치라는 건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할때 그런 버릇이 없어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그런 걸 철두철미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겠죠, 치사하게. So cheaters are very fast animals. 얘는 맞냐 틀렸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버릇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회의가 일찍 끝마쳤대요. 누가? 누가 누가? 그 회의가 어찌 뭐 했다? 끝마쳤다. 여기에 F로 시작할 수도 있고 E로 시작할 수도 있다 했죠? 여러분들 뭐 했어요? E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더? 더 meeting ended early. 이러면 되겠죠. The meeting ended early. 또는 뭐, the meeting finished early. 그래서 일찍 이 하는 일은 일찍 회의야, 일찍 마쳤다야. 그래서 얘는 무슨 시고, 어찌 시고, 예? 어떤 시인가요? 어떤 마쳤답니까? 하는 일은 세 가지 중에서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도 부사. 일단 빈도 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자주? How often? 몇 번이나? How many times? How often이나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 하루에 세 번. So day 이런 것이 빈도 부사인데, three times a day 같은 것은 문장의 제일 끝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다루는 건 three times a day처럼 긴 빈도 부사에 대한 대답 말고요. 여기서 다루는 건한 단어로 되어 있는 녀석들이죠. Three times, 제 선생님 지금 뭔 얘기 하는 거야? Three times a day. 이런 것도 빈도 부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three times a day는 조비디 일반 앞에 놓는 게 아니죠. 조비디 일반 앞에 놓는 거 아니죠. Three times a day 조동사 뒤에 넣습니까? I can three times a day swim. 이렇게 씁니까? 그렇죠. I can go swimming three times a day. 이런 식으로 쓰죠. 자, 지금 너가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자, 빈도 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빈도 부사란 how often이나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 three times a day, 일주일에 여섯 번, six times a week. 이런 것도 빈도 부사라고요. 근데 이렇게 긴 녀석들 빈도 부사는 문장의 끝에 보낸다고요. You should brush your teeth three times a day.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너는 하루에 세번 양치질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You should brush your teeth three times a day. 이런 식으로 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빈도부사는 always부터 시작해서 usually, often, sometimes, hardly, rarely, seldom, never에 대한 얘기. 한 단어로 되어 있는 빈도부사는 위치가 어디다? 조비디 일반 앞이다. 또는 not이 들어갈 위치에 얘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여기서부터는 hardly, rarely, seldom, never는 내 안에 뭐 들어있다? not 들어있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I hardly go there.
나는 거의 거기에 가지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칼질 하랍니다. 뭐 쭉쭉쭉 칼질부터 해볼까? 누가? 리사의 아버지는 훔 어찌 뭐한다? 전화한다. 자주 아버지야 자주 그녀에게 자주 전화한다야. 오케이. 그래서 얘가 이 빈도부사 오픈이죠. 얘가 하는 일은 뭐 만들고 있다?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어찌 보통 어떻게 어디로 뭐하니 가니 너 보통 학교에 어떻게 가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너는이야 어떻게 보통 아 미안 보통 너는이야 보통 어떻게야 보통 학교에야 보통 가니야. 오케이. 보통 가니 보통이라 그래서 잘 모르겠나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너는이야 일반적으로 어떻게야 일반적으로 학교에야 일반적으로 가니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뭐 만들고 있다 어찌하다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크리스는 누구에게 어찌 뭐한다? 친절하다. 항상 크리스야 항상 내게야 항상 친절하다야. 또 뭐 만들고 있어 어찌하다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샌드라는 어찌 무엇을 뭐한다? 청소하지 않는다. 결코 샌드라야 결코 그녀의 방이야 결코 청소하지 않는다야. 또 뭐 만들고 있어 어찌하다죠. 오케이. 누가 브라이언은 어찌 가끔 언제 뭐한다? 설거지를 한다. 뭐 설거지를 한다 한 덩어리로 익혀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가끔 브라이언이야 가끔 주말에야 가끔 설거지한다야. 또 뭐 만들고 있어.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왜 다 썼냐. 빈도 부사는 어떤 동작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빈도 부사가 하는 일은 원래 부사가 하는 일은 어찌 하다도 만들 수 있고 어찌 어떤도 만들 수 있고 어찌 어찌도 만들 수 있는데 빈도 부사 하는 일을 따져봤더니 전부 다 어찌 하다죠. 다시 말해서 동사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빈도 부사의 위치는 어디 주변을 맴돌고 있다? 하다라는 의미를 앞이나 뒤로 항상 가져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비동사, 일반동사,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누가 다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야? 세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빈도 부사의 위치도 그래서 not이 들어갈 위치다.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Lisa's father often calls her. 오케이. 좀 이따가 리사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전화 안 한다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할 수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보통 학교에 어떻게 가니? How do you usually go to school? How do you usually go to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크리스가 나에게 항상 친절하면 Chris is always kind to me. 그 다음에 샌드라가 절대로 그녀의 방을 청소하지 않으면 샌드라 never cleans her room. 그 다음에 브라이언이 가끔씩 주말에 설거지하면 브라이언 sometimes washes the dishes on weekend. sometime이야? sometimes야? 됐습니까? sometimes에 s 있다고. 오 이거는 s 한번 벌써 썼는데 여기는 wash 와야 된다. 이 g로를 하면 돼 안 돼? 오케이. washes는 뭐 속에 뭐 들어간 거고 wash 속에 does가 들어간 거고 do가 들어갔니 does가 들어갔니 did가 들어갔니는 전부 다 무슨 씨한테 넣는 얘기야? 하다시 안에 들어갈 얘기지. 얘가 하다시가 아니죠. 얘는 그냥 단어 자체가 sometimes로 s가 붙어있는 단어지 sometimes 속에 does가 들어간 게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에 not 넣어보세요. Lisa's father doesn't call her. 그렇죠. 그래서 얘를 조라 그래, 비라 그래, 일반이라 그래. 일반이라 그러죠. 그래서 조비디 일반 앞이죠.
그 다음에 얘는 묻는 문장에서 난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크리스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를 만들어 볼까요? 크리스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크리스 isn't kind to me. 그렇죠. 여기에 is not이죠. 그래서 비동사 뒤죠. 그 다음에 샌드라가 그냥 청소하 절대로 청소하지 않는다 말고 샌드라가 그냥 청소하지 않는다였으면 샌드라 doesn't clean her room이죠. 그래서 일반 동사 앞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Brian doesn't wash 할 테니까 doesn't 들어갈 자리에 빈도 부사를 넣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usy의 반대말은 도는 뭐디? 어? 그렇죠. free죠. fre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free의 여러 가지 뜻 한번 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 그렇죠. 뭐. 자, 마트 가면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안 하던 거 요즘 하죠.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안 하던 게 뭔데? 시식이죠. 그래서 try this, it's free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드셔보세요. 그건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라는 뜻으로서 free의 뜻은 무료인, 공짜인 이런 뜻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sugar free 하면 뭐라 그랬더라? sugar free 설탕이 막 난 자유다! 막 이러는 건가? 오케이, okay, sugar free는 같은 말이 without sugar라 했죠. 오케이, okay, 그래서 껌, 그죠? 껌. 여기서 세 글자로 껌. 무설탕? 그래, 무설탕. 그래서 free의 뜻은 뭐뭐가 들어있지 않는. 슈가 프리 무설탕 뭐뭐 뭐 보면 캠핑 용품 중에 뭐 워터 프리 샴푸 뭐 이런 거 있어요. 워터 프리 샴푸가 뭘까? 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샴푸 뭐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Are you free this weekend? Are you free this weekend? 뭔 소리예요? 그렇죠. 이번 주말에 한가하냐라고 묻는 거죠. 됐습니까? No, I'm busy. 됐습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My sister is busy on Mondays. 나의 시스터가 바쁜데 언제마다? 월요일마다. 인데 항상 바쁘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s always busy on Mondays. 나의 시스터가 월요일마다 바쁘지 않다였으면 isn't busy니까 그렇죠. is not 하듯이 is always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take a walk는 통째로 외우라 했죠. take a walk의 뜻은 산책하다, 샤워하다, take a shower, take a walk, take a bath, take 들어가는 거 많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e often take a walk죠. 우리는 자주 산책한다. We often take a walk after dinner. 우리 저녁 식사 후에 자주 산책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안 하면 we don't take a walk 할 테니까 don't 들어갈 위치하고 often 들어갈 위치가 똑같죠. We often take a walk. 그 다음에 토니는 가끔씩 클래식 음악을 듣는답니다. 토니는 가끔씩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토니 sometimes listens to classical music. Sometimes. 만약에 토니가 클래식 음악을 안 들으면 doesn't listen to classical music. doesn't 위치하고 sometimes 위치가 똑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remember의 반대말은 forget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기억하다, 잊다.
오케이. 그래서 I can remember his phone number. 그래, 나는 기억할 수 있다. 그의 전화번호를인데. 나는 절대 기억이 안 나면 I can never remember his phone number. 이 자리에 never를 넣으나 I cannot remember 하나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 뒤,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녀는 보통 7시에 일어난다를 W로 시작하게 됐는데 무슨 시제죠? 현재 시제죠. 어떤 여자에 대한 팩트니까. 네, 일단은 저 보통이란 말 안 넣고 그녀가 7시에 일어난다는 표현은 she wakes up at 7 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라? usually를 집어넣으래죠. 그래서 usually 집어넣은 버전 wakes up at 7. She usually wakes up at 7. She doesn't wake up at 7이니까 doesn't 위치나 doesn't wake up 하나 usually wakes up 하나. 제발 얘 좀 빼먹지 마세요. 빼먹은 사람 없죠? 그렇죠? 중1 2학기인데 아직도 이거 빼먹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언제 배운 거야? 어? 아니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이래야 된다라고 배운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죠. 그렇죠? 1학기 때 배운 거죠. 그렇죠? 그럼 2학기 시험에 나오겠죠? 시험 며칠 남았다고? 50일 남았다고요. 됐습니까? 너는 51일이고요. 네, 니들은 11일이고 얘는 12일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항상 너를 도울 것이다. 누가 다? 일단은 항상 빼고 누가 다? I will help you. 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Always. 여기다 not 집어넣으면 뭐니까? I will not help you죠. 그러니까 always 넣는 위치도 I will always help you. Always help you. 조비디 일반 앞 조동사 뒤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3번 써놓고 뭐 안 했네. 자, 그 다음에 이어 동사 turn on 하고 look at은 뭐가 다르다? 나를 보세요가 look me at이야 look at me야 look at me죠. 그것을 켜라는 turn on이시야 turn it on이야. 오케이. 근데 look at me는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 얘는 뒤로 가는데 얘는 앞만 길어봤자 하면은 반드시 여기다 낑가 놔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가 다르죠? 그렇죠. 얘는 뭐다? 전치사 look at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지 동사 플러스 어찌시가 아니다. turn 돌려서 어찌된 상태로 만들어라.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라 했죠. 그렇죠? 스위치를 돌려서 전선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라 라는 표현은 뭐였더라? turn it off 였죠. 그래서 turn on은 켜다, turn off는 끄다.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들은 앞제비씨가 아니고 어찌씨라 했습니다. 어찌씨. 그래서 입다, 착용하다, 또 wear 하기만 해봐라. put on 반대말은 take off 벗다. take it off 한다 했어. 그거 벗으세요. take it off 그거 입으세요. put it on. 그런데 그 모자를 착용해라 라는 표현은 몇 가지로 가 더 hat을 집어넣었을 때 더 hat을 집어넣었을 때 몇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두 가지가 가능하다. 뭐도 되고 put on the hat도 되고 put the hat on도 된다. 모자를 쓰세요 라는 표현은 뭐도 되고 뭐도 된다고요? hat도 되고 더 head on도 된다고요. 근데 더 head 앞만 길어봤자 it인데 it 하면 뭐밖에 안 된다? put it on 밖에 안 된다는 게 이어 동사였어요. 됐습니까? 내려놓다 put down 집어들다 pick up 밑에 쭉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다 같이 Emma threw it away. 얘 뜻은 그것을 버렸다. 에마는 그거 버렸어요. 됐습니까? 자, 만약에 it이 더 트래시라면 몇 가지 버전이 가능하다? 두 가지. 뭐하고 뭐가 가능하다?
Emma threw the trash away. Emma threw away the trash. 두 개가 다 된다. 근데 암만 길어봤자 하면 반드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처음 들어봐, 동훈이? 이런 얘기 벌써 들었지?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네. 오,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불 꺼달라는 것 같네요. 불 좀 꺼주세요. Turn up the light, please. 됐습니까? 이거 불 꺼달라는 거 한 가지 표현 방법만 가능한가요? 아니죠. 도원아, 모두 가능하니? 불 좀 꺼주세요. Turn up the light, please. 되고 모두 된다. 지우야, 모두 된다. Turn the light off, please. 도 된다. 모두 된다고요? 끝. 아, turn the light도 된다고 그냥? 그게 불 꺼달라는 얘기야? 모두 되고 모두 된다? Turn up the light도 되고 Turn the light off도 된다. 너 지금 뭐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어? 모두 되고 모두 된다고요? Turn up the light도 되고 Turn the light off도 되고 The light 안만 길어봤자 목적격 와야 될 자리인데? 아, 데이가 갑자기 잇이 될 수도 있어? 뭔 재주를 부렸길래 데이가 갑자기 잇이 되냐? 어? 데이의 목적격이 뭔지부터 인칭대명사부터 다시 해야 돼? 데이의 목적격이 뭐예요?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밖에 안 된다고요? 앞만 길어봤자 하면 뭐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죠. Turn off them 밖에 안 되죠? 그렇죠? Turn off them 밖에 안 되죠? 응? Turn off them 밖에 안 되는 거죠? 밖에 안 된다고요. 뭐하니? 어? 너는 뭐야? 50일 뒤에 시험 안 쳐? 어? 50일 뒤에 시험 안 치냐고요? 응? 너도 시험 쳐? 오, 그래? 요새 바빠? 막 중학생 되니까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정신없지? 그치? 내가 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라고? 뭐 하나 하는데 잘 하긴 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응?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도원. 앤디 is pulling on his pants. Pulling on 되면 안 돼? 뭔 소린지 잘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는데. 오케이. Andy is pulling on his pants. 의 뜻은 Andy는 그의 바지를 입고 있는 중이다. 이고요. 얘는 Andy is pulling on his pants도 되고 뭐도 된다? Andy is pulling his pants on. 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his pants 안만 길어봤자 them 하면 뭐밖에 안 된다? Andy is pulling them on 밖에 안 된다고요. 이어 동사의 목적어를 안만 길어봤자 다른 정식 명칭으로 하면 뭐로 변화했을 때 인칭 대명사로 변화했을 때는 반드시 동사와 부사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고 인칭 대명사로 바꾸지 않은 경우에는 안만 길어봤자 안한 경우에는
끝에 와도 되고 사이에 집어넣어도 된다고요. 이걸 무조건 외우라는 거는 안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put on them 하고 put them on 중에 누가 발음이 편해? put them on이 발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생겨난 거라 했어. 됐습니까? put it on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may I try this on 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한 걸로 봅니다. 됐습니까? May I try on this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try on this 다같이 try on this try this on 이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뭐 좀 떠듬떠듬 말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발음이 많이 연습하다 보면 try on this try this on 중에서 당연히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버전으로만 이거 제목 문법 제목 뭘 때 배웠더라? this 그렇죠. 지시대명사라 했었죠. 됐습니까? 이것도 대명사죠. 안만 길어봤자 한글로 봅니다. 물론 안만 길어봤자 더 하면 it이 되겠지만 그래서 try this on 밖에 안 된다. try on this 하면 소리가 다 끊어진다. 그리고 뜻은 뭘까? may I try this on? 제가 이거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겠죠. put on은 뭐였어? put on 입는 거죠. try on은 시험 삼아 입어보다. try의 뜻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그러면 try의 뜻은 노력하다, 애쓰다 이건 같은 뜻이고요.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뜻이야. 둘 중에 하나는 땀을 뻘뻘 흘리는 뜻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게 괜찮을까? 이게 좋을까? 나쁠까? 한번 해볼까? 이런 거지. 땀을 뻘뻘 흘리는 뜻은 아니죠. 시험삼아 뭐 해볼까? 시험삼아 한번 이거 먹어볼까? 뭐 시시코너 가갖고 트라이 해보면서 막땀 뻘뻘 흘리면서 먹습니까? 애를 씁니까? 아 저거 먹어야 돼! 이러면서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른 뜻이야. 트라이의 두 가지 뜻. 시험삼아 뭐 해보다와 노력하다 애쓰다는 다른 뜻인데 트라이가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try on의 뜻은 try on의 뜻은 쇼핑하러 가서 많이 쓰는 표현이겠죠. May I try on these shoes? 이 신발 한번 신어봐도 돼요? May I try on this blouse? 뭐 블라우스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 아, 여성용은 안 됩니다. 남자들 건데 왜 남자들 옷은 try on 해봐도 되는데 여자들 옷은 왜 try on 해보면 안 된다 그럴까? 특히 위에 옷은 그렇죠. 화장이 묻기 때문에. 셔츠 같은 건 뭐 입어봐도 되지만 티 같은 건 못 입어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문장 뭐 다 같이 완성시켜서 읽어볼게요. We should take our shoes off here. 그래서 이 동네는 어디다? 어느 나라일까? We should take our shoes off here. 어느 나라의 문화인가요? 이런 문화는. 어. We should take our shoes off here.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만 돼. 여기서는 이러고 있어. 어느 나라의 문화입니까? 그렇죠. 한국, 일본의 문화죠. 그렇죠. 중국이라든지 또 뭐 서양 사람들은 집안에서 신발 신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현관에 뭐가 없어 걔들은 신발장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신발 같은 거 여러 개 있으면 어디다 보관해요? 지방에 있는 옷장에다가 보관하죠 애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을 설계하는 사람들도 뭔가 좀 다르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한국의 현관이라든지 일본의 현관은 현관의 크기가 조금 더 어때야 될까? 커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가지 신발들을 다 보관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take our shoes off도 되고 take off our shoes도 된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하지만 our shoes를 안만 길어봤자면 take them off를 꼭 해야 된다고요. 너 나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바닥에다가 뭐 너의 우산 또는 그거를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바닥에 너의 우산을 내려놓아라. Put down your umbrella on the floor. 할 수도 있고 your umbrella 안만 길어봤자 it 하면 어떻게 할 수도 있다. Down on the floor 이렇게 할 수도 있고 your umbrella는 왔다 갔다 됩니다. 하지만 안만 길어봤자 하면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왜 선생님 put down이 내려놓단데 이게 두라 두다란 뜻이고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건 어디라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란 말이야. 그래서 누구랑 다르다고 look at이나 look for나 look after 하고는 다르다고요. look after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를 돌보세요 라는 표현은 look him after야 look after him이야 look after him 해야 된다고요. 어 선생님 뭐 안만 길어보자 하면 중간에 넣으라면서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 게 부사일 때고요. look at me 나를 보란 뜻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보라고 했는데 어딜 보래? 나를 향해서 보래. 이거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건 맞지만 look at이나 put down이나 뭐 turn on이나 turn off 공통점 두 단어로 되어 있어. 근데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얘는 이렇게 합치면 look for는 무슨 뜻이었더라? 찾다였죠. 둘러보래. 왜? 그것을 위해서 영어스럽게 하면 둘러봐라.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뭐하기 위해서 둘러보라고 찾기 위해서 둘러보란 얘기입니다. 합쳐서 when, where, how, why가 되는 거야. 합쳐서 뒤에 있는 명사랑 합쳐서 왜? 무슨 씨라서 얘들은 앞제비 씨 앞제비 씨는 어디 갖다 놓기 때문에 내가 자꾸 앞제비 씨라 그래. 앞에 갖다 놓기 때문에 앞제비 씨라 그래. 뭐의 앞에? 명사의 앞에.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문장을 보기와 같이 바꿨어라. 해나 picked up the phone. 해나가 전화를 집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해나가 전화를 집어들었다죠. 그쵸? 근데 우리말스럽게 정확한 뜻을 하면 해나가 전화를 받았단 뜻이야. 됐습니까? 해나가 전화 받았다. Picked up the phone. 자 옛날 전화기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뭐 박정희 시대나 뭐 전두환 시대나 뭐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나요? 따르릉 하면 뭐 이렇게 하잖아. 줄 달린 거. 그렇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달려 있고 돌리는 거 달려 있고 전화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수화기를 뭐 해야지 전화를 받는 거야? 픽업 해야 받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픽업의 뜻은 픽업 더 폰의 뜻은 전화를 받다야 전화를 이렇게 집어든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전화를 집어든다는 뜻도 있지만 전화 받는다는 뜻도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더 폰인 경우에는 얘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픽업 더 폰도 되고 픽드 더 폰 업도 된단 말이야. 근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 밖에 안 된다? 해나? 픽디라 밖에 안 된다고. 그거 받았어. 됐습니까? 그걸 집어들었다 이런 얘기. throw away 뭐하다? 버리다죠. 그래서 지금 병을 버리지 말라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다? don't throw away the bottles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the bottles away 할 수도 있다고요. don't throw the bottles away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the bottles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는데? 됨이 되는데 그때는 뭐밖에 안 된다? Don't throw them away 밖에 안 된다고요. 이거 다 써줘야 돼? Don't throw away the bottles도 되지만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한 경우에는 Don't throw them away 밖에 안 된다고요. Don't throw away the bottle. Don't throw the bottles away. 병 버리지 마. 그거 버리지 마. Don't throw them away. 오케이. 그 다음에 throw away는 버리다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throw의 뜻은 뭐야? throw는 던지다죠. away의 뜻은 어디로? 멀리로.
그러니까 어찌시 맞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한 단어인데 멀리 던지다,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버리다. 그러면 cut off야. cut off. cut off의 뜻은 잘라내다겠죠. 그래서 잘라서 연결된 상태로 만든데, 분리된 상태로 만든데. 그래서 얘 동사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turn on, turn off처럼 잘라서 뭐된 상태로 만들다? 어찌 만들다? 분리된 상태로 만들다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니까 잘라내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녀가 이거? 얘 쳐다봤죠? 그렇죠? 그럼 이 안에 뭐 들어있는 거야? 당연히 did 들어있는 거죠. 됐습니까? 만약에 does가 현재 시제라면 이렇게 했었어야 됐겠죠. 그래서 그녀가 a piece of meat, 무엇을? 고기 한 조각을 뭐 했다? 잘라냈다. 그녀가 고기 한 조각을 잘라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떤 버전도 가능하다. She cut a piece of meat off도 된다. She cut a piece of meat off. 그녀는 고기 한 조각을 잘라냈습니다. She cut off a piece of meat. She cut a piece of meat off. 두 가지 버전이 가능한데, a piece of meat.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she cut it off. 밖에 안 된다. 그녀는 그것을 잘라냈습니다. She cut it off. 오케이. 그 다음에, bring back. bring back의 뜻은, 되가져오다겠죠. 되가져오다. bring, 가져오다, back, 어찌, 다시. 어찌 가져온다고요? 다시 가져온다, come back. 다시 되돌아오다죠. 그쵸? 그래서 얘는 어디로나 또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가져온대, 어찌 가져온대? 다시. 자, 알았어. 그럼 back도. back은 첫 번째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쓰입니다. 어디로? 뒤로. go back. 뒤로 물러서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my back hurts. 뭔 뜻일까? my back hurts. my back hurts. 하면서 막 어른들 막 이렇게 하죠. my back hurts.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다? 허리. 명사로서 허리. 그래서 backache가 뭐야? backache. 오케이. 요통이라 하죠. 요통. 허리 요자 써서 두통, 머리 두자. 됐습니까? 허리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me back 하면 오래죠. 어찌 오래요? 다시. 됐습니까? payback 하면 뭐야? payback. payback. 뭐, 보면 이거, 뭐, 이거 사시면 payback으로 얼마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pay. 돈을 내는 거잖아. back. 어찌. 돈을 되돌려주는 걸 payback이라고 그러죠. payback. 내가 이거 얼마 썼어? 내가 이거 사는데 얼마 썼어? 근데 이거 뭐 신한카드 하나 만드시면요 페이백으로 페이백으로 5만원 해드려요. 그러면 뭐 5만원을 뭐 해주겠다? 되돌려 주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백이 다시 라는 뜻이 있다. 자, 그래서 bring back의 뜻은 bring back의 뜻은 뭐 bring back 한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bring back 한 단어로 하면 return이겠죠. return 반납하다, 돌려주다, return, bring back. 그래서 마이크 왜 bring back your books? 마이크가 뭐 해줄 거다? 반납해 줄 거다. 되돌려 줄 거다. 너의 책을, 책, 네 책 돌려줄 거야. 빌려갔다가. 빌리다가 뭐였더라? borrow. 그렇죠. 빌려주다는. lend. 그렇지. lend AB 하면 A에게 B를 빌려주다.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바쁩니까? 오케이. 그래서 없는 놈은 borrow 한다, lend 한다.
바로 하겠죠. 없는 놈이 바로 하고 있는 놈은 랜드 해주겠죠. 뭔 소리 하는지 알아? 오케이. 그래서 빌리는 게 뭐라고? 어, 빌려주는 건. 맞습니까? 오케이. 한 번씩. 자꾸 정신이 저쪽 화성에 가 있기 때문에 자꾸 불러 가야 돼. 그거는. 그쵸? 오케이. 알아. 어. 뭐 하고 있는지 이제 선생님한테 막 듣는 걸 네 나름대로 막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지. 그치? 니가 그러니까 사람 눈이 만화로 표현하면 막 이런 눈도 있고, 그쵸? 이런 눈도 있고, 눈 보면 뭐 이런 눈 있잖아, 이런 눈.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모가 예쁜 여자애 지나가는 거 봤다. 그쵸? 뭐 그러면 이런 눈이 되잖아. 그쵸? 근데 가끔씩 뭐 이런 눈도 있죠. 뭐 이런 눈도 있잖아. 그쵸? 이건 뭐야? 이거 살리바죠, 이거. 그쵸? 이런 눈도 있잖아. 이런 눈이면 괜찮은데. 이런 눈이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그냥 이런 눈. 그쵸? 그냥 이런 눈.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선생님, 자꾸. 상어, 다큐멘터리 상어 눈 본 적 있죠? 걔가, 아, 본 적 없나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럼 걔가 도대체, 제가 도대체 어딜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상어는 쟤 도대체 어딜 쳐다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 왜? 초점이 없어가지고 얘가. 이러고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물론 사람이 가끔씩 이렇게 할 필요는 있어. 뭐 머릿속에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걸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눈이 어때야 될 시간이야? 요래야 될 시간이야. 알겠습니까? 동훈이 또 예쁜 여자에 지나가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선생님 아닌데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도 되고, Mike will bring your books back. 또 되는데, your books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고, 댐이 되고, 그 경우에는 Mike will bring them back. 밖에 안 된다. 됐니? 오케이. 밥은 라디오를 켰다. 도나, 이거는 몇 가지 표현이 가능해? 밥이 라디오를 켰다는? 밥이 라디오를 켰다. 이거 몇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 두 가지가 가능합니까? 오케이. 시제는 뭔 것 같아? 그러면 뭐도 되고, 밥 턴드 시제 과거 같은데 턴드 온더 라디오 또 되고 모두 된다 밥 턴드 더 라디오 온 또 되겠죠 밥 턴드 온 라디오 밥 턴드 라디오 온 근데 더 라디오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될 거고 오케이 그래서 뭐밖에 안 된다 밥 턴드 온 밖에 안 된다 밥 turned it on 그거 켰어 turned on it 이렇게 다 끊어서 발음하지 않는다 그 다음 셀리가 그것을 내려놨대요 시제는 과거죠 그쵸 내려놓는다고 아니잖아 내려놓는 중이다도 아니고 내려놓을 것이다도 아니고 내려놓았대래요 그러면 푸세 3단 변신 이니까 뒤 들어와 있는 형태 셀리 it down 밖에 안 된다. Sally put it down. Sally가 두었다. 무엇을 그것을 어디에 아래쪽으로 이거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아래쪽으로 이거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how에 대한 대답 밥이 스위치를 돌렸다. 어떻게 전선이 연결되도록 그래서 전기가 통하도록 그래서 얘는 전치사가 아니란 말이야. 선생님 on이 왜 전치사 아니에요? on the table 이 on은 지금 여기에 있는 on은 on the table 할 때 on the desk 할 때 on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얘기 끝났고요 그럼 이제 워크북 풀이해
보셔야 되겠죠? 오케이. 다음 할 녀석은 뭐냐? 비교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1학년이니까 제일 먼저 할 거는 포커스 51의 내용이겠네요. 자, 그래서 비교국가 51의 제목이 뭐래요? 포커스 51은 비교국가 최상급의 규칙 변화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할 얘기는 뭐냐면 hot, hotter, hot, hotter. 그 다음 뭐겠어? hottest. hot, hotter, hottest에 대한 얘기래요. hot의 뜻은 뜨거운이죠. 더운이죠. 그럼 hotter의 뜻은 더 뜨거운. hottest. 가장 뜨거워. 엄청 뜨거운은 very hot 이고요. hottest의 뜻은? hottest의 뜻은? 최상급이래. 가장 뜨거운. 규칙 변화예요. 규칙 변화. 규칙 변화. 그럼 키 크는 뭐지? 키 큰? taller, tallest겠네. tall, taller, tallest. 키 큰. taller, 더 키가 큰. tallest, 가장 키 큰. 작은은 뭐다, 작은? short? 어, 그러면 short, shorter, shortest. 알았어, 알았어. short, shorter, shortest. 키 작은, 더 키 작은, 가장 키가 작은. 이른, early. 적을 때가 있을래나? 그러면 더 이른, earlier. 그 다음에 Y를 어떻게 할 것 같죠? 그렇지. 그 다음은? 그렇죠. ER이죠 뭐. 뭐야? 뭐야 뭐야 뭐 이상한 게 막 떠. 아 이거 진짜. 그러면 더 이른 더 일찍이고 그럼 가장 이른 가장 일찍. 그렇죠. earliest. early, earlier, earliest.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지만 뭐도 할 거냐면요, 규칙 변화에서는 유명한 famous. famous? 이상하지 않냐? 더 유명한 more famous. 가장 유명한 가장 유명한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인기 있는 popular. 더 인기 있는 more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most popular. 이런 녀석들을 규칙 변화할 때 할 겁니다. 규칙 변화, 뭐 불규칙 변화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동사 생각나실 텐데 얘는 동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가만 보니까 비교는 어떤도 있고요, 더 어떤도 있고, 가장 어떤도 있네요. 자, 여러분들 뭐 비교 당하는 거 싫어하잖아. 예. 뭐 예를 들어서 너그 언니만큼만 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네 동생이 더 착하네 뭐 이런 거. 그렇죠? 누나만큼만 좀 해봐라 이 자식아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동생이 더 못생겼네 뭐 이런거 그렇죠? 네가 더 잘생겼네 뭐 이런 비교는 좋다 그치? 됐습니까?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해 뭐 이런거 그렇죠? 어 아주 좋습니다. 그런 자신감 그렇죠? 좋은거예요. 자, 이런게 비교할 때 쓰는 겁니다. 비교 일단 좀 기본적인거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기본적인거
어떤, 더 어떤, 가장 어떤을 어떤 식으로 단어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할 거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52는 불규칙 변화도 있대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 좋은, good. 그럼 good or goodest인가? 더 좋은. Good. This is good. 그랬더니 옆에 있게 아, very good. 매우 좋은. 매우 좋은. 이거는 저것보다 매우 좋은 이릅니까? 이것은 저것보다 더 좋다 이릅니까? 이것은 저것보다 매우 좋다 그럽니까? 이것은 저것보다 더 좋다 이릅니까? 그렇죠. 그래서 good, better, 최상급은 뭘까? Good, better, perfect. 완벽한 거고요. B, E, be, 뭐라고? 뭐? 뭐? Best. Good, better, best. 좋은. Good. 더 좋은. Better. This is good. This is better. That is the best. 저게 최고야. Good, better, best. Good, good, or goodest. 이런 건 없어요. Good, better, best. 좋은, good. Better, best. 이런 것들이 불규칙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조금 더 골치 아프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거. 얘들을 사용해서, 여기 기본적인 거. 단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어를 어떻게 해야 더 긴 이란 뜻이 되느냐. 더 긴은 뭘까요? 긴이 뭐야, 긴? long. 그럼 더 긴은 뭘까요? longer겠지. longer. 그럼 가장 긴은? longest겠지. long, longer, longest. 됐습니까? 이런 거 여기서 하고요. 단어를 어떻게 하면 더 차가운, 가장 차가운을 만들 거냐에 대해서 여기서 하고요. cold, colder, coldest.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문장은 여기서 합니다. 원급 비교는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뜻이야. 난 너만큼 키가 커 이런 거. 난 너랑 나랑 키가 비슷해. 오케이. 뭐 일단 우리말로 설명할게. 지금은 원급 비교란 누구랑 누구가 비슷하게 어떻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는 누구누구 보다 더 어쩌고 저쩌고. 내가 너보다 더 키가 커. I am taller than you. 됐습니까? 자, 그리고 최상급 비교는 뭐겠어요, 그러면? 최상급 비교는 무슨 뜻이겠어? 자, 최상급 비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뭐들 중에서 가장 어쩌고 저쩌고. 난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가 커. 뭐 이런 거. 뭐뭐들 중에서 가장 어떠어떠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어디 어디에서 가장 어쩌고 저쩌고.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커. 동원아 눈치 좀 그만 보고 집중을 해. 왜 자꾸 눈치를 보냐? 내가 눈치 보라고 너한테 자꾸 지적하냐? 어? 그건 아니잖아. 어? 설명하면 설명을 좀 잘 듣고 있으라고 자꾸 멍 때리지 말고. 뭐 IQ 높으면 뭐 수업 시간 뭐 중에서 한 70%만 한 30%만 집중해도 나머지 70% 멍 때려도 다 이해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매 시간마다 새로운 정보를 계속 얘기하는데, 응? 네가 다 알고 있던 거 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근데 얘들 둘이 공통점이 있어. 원급 비교하고 비교급 비교는 공통점이 있는데, 자, 잘 봐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만큼 어떻다. 또는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기 있는 만큼 사람들마다 뭐하다 할 때는,
몇 개 또는 몇 덩어리를 비교한다? 두 개. A와 B. 좋습니까? 또는 A에 속한 어떤 그룹과 B에 속한 어떤 그룹을 비교할 때 쓰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급 비교도. 나는 너보다 키가 더 커. 우리 반에 있는 아이들이 니네 반에 있는 애들보다 더 똑똑해. 비교 대상이 몇 개의 개체 또는 몇 개의 덩어리다? 둘이라야 된단 말이야. 둘. 근데 최상급 비교는 어떠냐? 난 내 친구 둘 중에서 가장 키가 커. 내 친구 10명이다. 10명 중에 내가 제일 키가 크다. 이런 표현은 얘는 몇 이상, 셋 이상의 개체나 셋 이상의 덩어리를 뭐 할 수 있다? 비교할 때 쓸 수가 있다. 구미에서 가장 키 큰 사람. 뭐 구미 인구가 한 50만이라 치자. 지금 더 줄었나? 뭐 어쨌든. 그래서 50만 중에서 1등으로 키가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둘 이상 사이에 비교할 때 쓰는 게 최상급이다. 왜냐하면 선생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야 뜻을 봐봐. 야 원급 비교는 누구누구만큼 뭐뭐하대. 그러면 A랑 B랑 둘을 비교한 거네. 비교급 비교는 누구누구보다 누가 더 어떻대. 둘을 비교한 거네. 근데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가 커요. 구미에서 가장 키가 커요. 구미에서 가장 키가 크다 그러면 동그라미 몇 개 그려야 될까? 50만 개 그려야 되나? 둘 이상에서 비교하는 거죠. 최상급 비교하고 나머지 애들은 조금 다르다. 비교하는 대상이 좀 달라진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교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죠. 됐습니까? 항상 엄마가 비교하는 애는 누구? 언니입니까? 친구입니까? 혹시 옆집에 걔 아닌가요? 아니면 동네 사는 누구 아닌가요? 아니면 엄마 친구 누구 아닌가요? 오케이. 엄마 친구 누구? 사촌 동생 누구? 뭐 사촌 언니 누구? 아니면 뭐 아니 형제 간에 비교할 수도 있고 남매 간에 비교할 수도 있고 자매 간에 비교할 때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란 싫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비교는 둘 또는 그 이상을 비교할 때 쓰는데 둘을 비교할 때 쓰는 건 누구누구만큼 뭐뭐하다라고 얘기하는 무슨급 비교, 원급 비교 또는 누구누구보다 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비교급 비교 두 가지가 있다 했고요. 그 이상의 개수일 때는 무슨급 비교, 최상급 비교, 누구누구 둘 중에서 가장 어떻다. 그래서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비교할 때 쓰는 표현을 보고 비교 표현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럼 비교는 어떻게 만들며 어떤 유형이 있는가? 비교는, 자, 여기에 형용사와 부사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만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도대체 비교 표현할 때는 왜 형용사와 부사가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 자, 형용사를 자꾸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떤이라 그러죠? 그쵸? 그러면 어떤 가지고 뭐도 만들 수 있고, 더 어떤도 되고 뭐도 됩니까? 가장 어떤도 되죠. 그 다음에 또 부사를 보고 자꾸 뭐라 그래요? 어찌라 그러죠. 그럼 어찌도 똑같이 뭐도 돼? 더 어찌도 되고 가장 어찌 빠른 더 빠른 가장 빠른 빠르게 더 빠르게 가장 빠르게. 그럼 다른 시 뭐 이름 시는 왜 비교가 안 될까? 오케이. 책상 있어. 책상 이거 명사 맞죠? 더 책상 이런 거 있어? 어? 더 책상 이런 게 있냐고. 가장 책상 이런 게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동사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더 책상이다 이건 덜 책상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동사도 한번 볼까? 동사 가다 하면 여러분들 된다고 가겠다. 더 가다 가장 가다 더 가다 되잖아요 선생님. 알았어 그럼 먹다 더 먹다 되잖아요. 아 좀 그거는 두 단어가 있어야 돼. Eat more 해야지 더 먹는다가 되는 거고요. 오케이. 어쨌든 어떤이니까 뭐도 되고 더 어떤도 되고 가장 어떤도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찌니까 더 어찌 가장 어찌. 아까 전에 빠른이 뭐였더라? 패스트였죠. 그럼 더 빠른은 뭘 것 같아? 패스터겠죠. 가장 빠른은 fastest겠죠. fastest. est 붙이니까. 됐습니까? est가 east 소리를 내니까 fastest가 되겠죠. 가장 빠른. fastest.
오케이. 변화시켜 만들며 두 개의 사물이나 사람을 비교하는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는 몇 개의 A와 B를 비교할 때 쓴다. 이게 각각 하나일 수도 있고요. 한 그룹, 두 그룹일 수도 있다 했어. 어쨌든 둘을 비교하는 게 원급 비교와 비교급 비교고, 그 다음에 셋 이상을 비교할 때는 누구누구 둘 중에서 가장 어떻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셋 이상을 비교할 때는 최상급 비교를 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ER을 붙여서 더 어떠어떠한, EST 붙여서 fastest, 가장 빠른, 가장 빠르게, faster, fastest, 더 빠른, faster, 가장 빠른, fastest, 이렇게 만드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more나 most를 붙여서 more popular, more famous, 더 인기 있는, 더 유명한, most famous, 가장 인기 있는, most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그래서 more나 most를 붙이는 경우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쭉 보이네요. 두꺼운 눈에 안 보여요? 두꺼운 thick, 더 두꺼운 thicker, 가장 두꺼운 thickest, 그 다음에 짧은 short, 더 짧은 shorter, 가장 짧은 short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인기 있는 popular, 더 인기 있는 more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most popular.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입니다. 불규칙 변화. 됐습니까? 자, good은 무슨 뜻이고, 좋은이라는 형용사죠. 자, good의 부사형은 뭐였다? very죠. goodly 이런 거 없다라고 기억나십니까? 보통은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만들죠. 어떤 좋은, 어찌, well, 좋게 라는 뜻이죠. 얘가 좋게, 어찌, 좋게, goodly 이런 건 없다 그랬어. I can play basketball well. 좋게 라는 뜻에서 우리는 좀 더 우리말스럽게 뭐라고 해석한다? 잘 이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형인 거고요. 얘는 비슷한 뜻을 가진 부사형이란 말이야. 근데 둘이 good, better, best 또는 well, better, best. I can play basketball well 이라 그랬어. 그랬더니 옆에 어떤 다른 선수가 I can play basketball better 이랬어. 그랬더니 옆에 서 있던 마이클 조던이 뭐라 그래? I can play basketball the best 이러겠죠. 내가 제일 잘해 말하면서, 난 농구의 신이야 말하면서 I can play the basketball the best. 됐습니까? 그래서 뭐 better best고 good better best고, 뭐 better best다? well better best란 말이야.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오케이. 그 다음에 bad, bad 하면 나쁜 이란 뜻도 있지만 뭐 아픈 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bad, better, baddest가 아니고 bad, worse, worst야. bad, worse, worst, bad, worse, worst. 나쁜, 더 나쁜, 최악의. 그래서 옷 가장 잘 입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옷을 가장, 뭐 시상식 같은 거 하면 뭐 애들 막 레드카펫에서 막 이렇게 손 들고 뭐 드레스, 여자들은 뭐 예쁜 드레스 입고 남자들은 턱시도 입고 막 손 들고 사진 찍잖아. 그럼 그 중에서 옷 제일 잘 입은 사람도 뽑고 제일 못 입은 사람도 뽑아가지고 뭐 언론사별로 이 사람이 옷 제일 잘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안 어울리게 못 입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혀 관심 없죠. 그래서 옷 제일 잘 입으면 무슨 드레서라 그러는데, 옷 제일 잘 입으면 뭐라 그런다? 베스트 드레서라 그러죠. 그럼 옷을 제일 못 입으면 워스트 드레서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베스트 드레서, 워스트 드레서. 제일 잘 입은 사람, best dresser. 제일 못 입은 사람, worst dresser. 됐습니까? 최고의 best, 최악의 worst. The bad, worst, worst. 그 다음에 ill의 뜻은 뭐예요? ill의 뜻은 한계인가요? ill의 뜻은 아무도 모른다, 중1인데.
아픈 이란 뜻이죠. 선생님 알았어, 그것만 있겠냐? 아픈 이란 뜻의 단어가 sick만 아픈 이겠냐? ill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ill, iller, illest가 아니고 ill, worse, worst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파, 어제 아팠어. 그러면 I felt ill 이랬어. I felt ill. 근데 약 먹고 오늘 나아졌으면 오늘은 뭐라 그럴까? I feel better than yesterday 이러겠지. 시간이 흘러서. 이거는 felt는 과거형이니까 어제 아팠었다. I felt ill 아이고 yesterday 이러겠죠. 근데 오늘 약 먹고 나왔으면 뭐라 그랬어? I feel better 이러겠죠. 그쵸? 근데 약 안 먹고 개겼어. 그럼 뭐라 그럴까? I feel worse 이러겠죠. 아픈 ill, 더 아픈 worse. 그래서 ill, worse, worst. 아픈, 더 아픈, 가장 아픈. 그러니까 worse의 뜻은 더 아픈도 되고 더 나쁜도 된단 말이야. worst의 뜻은 그 모두 되고 가장 나쁜도 되고 가장 아픈도 된단 말이야. worst 뭐 worst guy 한 뭐야? He was the worst guy. 최악의 새끼란 말이죠. 맞습니까? 뭐 쭉 이제 뭐 지우가 쭉 살다가 이제 남친 한 50명쯤 나중에 생기겠죠. 그쵸? 사귀어본 사람 한 50명쯤 된다. 그 중에 뭐 아무개가 더 worst였어. 뭐 이런 식으로. 50명 너무 많다 그치? 한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10명? 10명 정도 사귀어봐야지 그치? 맞습니까? 두원이는 한 몇 명 정도 사귀어보려고. 네? 두원이는 몇 명 정도 사귀어보려고. 또 모쏠리 꿈입니다 뭐 이딴 소리 하지마. 맞습니까? 10명 정도 사귀어봐야지. 그치? 성모야? 어? 일단 4명 이상은 사귀어볼 예정이다. 오케이 화이팅! 됐습니까? 그래서 good, better, best고 well, better, best며 그 다음에 bad, worse, worst고 ill, worse, worst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기능적인 거야. 그냥 단어를 어떻게 바꿔야지 더 어떤이 되고 단어를 어떻게 바꿔야지 가장 어떤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야. 그냥 단어야, 단어. beautiful, 아름다운이죠. 그럼 더 아름다운은 뭘까? beautiful일까? more beautiful일까? 딱 봐도 more beautiful일 것 같죠. 가장 아름다운은 뭐겠다? the most beautiful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문장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장 속에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급 비교는 누구누구만큼 뭐뭐하게 또는 누구누구만큼 뭐뭐한 누구누구만큼 어떤 또는 누구누구만큼 어찌 라는 표현을 원급 비교라 하고 그 다음에 as fast as 를 쓴단 말이야. as fast as as fast as I can run as fast as a bullet I can run as fast as a bullet I can run 난 뭐 할 수 있다 As fast as a bullet. BTS의 B가 bullet 아니야? bullet. bullet. BTS의 B가 bullet이라니까? bullet. BTS. I can run as fast as a bullet. 총알보다 빠르다고? 총알만큼 빠르다. 그렇지. 총알만큼 빠르게 뛸 수 있다는 얘기인 한 거죠. 원급 비교는 누구누구만큼 뭐뭐한이라니까? 아. I can run as fast as a bullet. 난 총알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어. 라고 누가 말했을까? 그렇죠. 뭐 슈퍼 히어로 중에 이런 애 누가 있지? I can run as fast as a bullet. 소닉. 누구? 소닉. 아, 슈퍼 소닉. 그 친구도 그렇죠. 그 친구도 이렇게 얘기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더 플래시 이런 애도 있잖아. 더 플래시. 더 플래시 몰라? 아 지토피아. 어? 지토피아에.
주토피아에도 나와 얘. 그거 말고도 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히어로 영화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취소, 취소. 됐습니까? As fast as a bullet 하면 총알 만큼 빠르게 라는 뜻이겠고요. 오케이. 그래서 7월은 8월만큼 덥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원급 비교는 as 원급 as입니다. 여기다가 비교급이나 최상급, 다시 말하면 as faster, 뭐 as hotter, as hottest 이렇게 쓰면 안 되나 말이야. 여기는 원급 비교가 뜻이 누구누구만큼 뭐뭐하다는 얘기니까 누구누구보다 더 어떻다라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누구 둘 중에서 가장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원급을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July is as hot as August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7월은 8월만큼 덥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July is as hot as August. 여기다가 이딴 거나 이딴 거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무슨 급 비교라고 해요? 무슨 급? 원급 비교라고 한다고. 원래 형태대로 쓴다고요. 더 어떤도 아니고 가장 어떤 넣는 거 아니라고. 다 그냥 어떤 이런 거 집어넣어야 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 as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자, as란 놈이 조금 골치 아픈 녀석인데요. as는 일단 뜻이 뭐뭐처럼 이란 뜻이 있습니다. 뭐뭐처럼 do it as I do, do it as I do, do it as I do,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do it. 그거 하래 as I do. 이것 뜻은 내가 한다죠. as 붙이면 내가 하는 것처럼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do it as I do, 내가 하는 것처럼 as I do. 됐습니까? 뭐뭐처럼 뭐뭐와 같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는 무슨 뜻도 있냐 하면, 너무 갑자기 뭐면 뭐뭐 때문에,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어. 그렇죠? 그럼 여러분 B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떠오르겠죠? 뭐하고 같은 뜻이 될 때도 있다? Becaus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뜻도 있냐 하면은 뭐뭐 할 때 라는 뜻도 있어. 어? 뭐뭐 할 때?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when 하고 같은 뜻이 될 때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as가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as는 8월처럼 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뭐만큼 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as가 좀 예외적으로. 그래서 7월은 뭐뭐만큼 덥다라고 얘기해놓고 as August 뭐만큼 8월만큼 8월처럼. 그래서 7월은 8월처럼이나 덥다. 그래서 둘이 더운 정도가 어떻다? 같다 라는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뭐만큼 뭐뭐한 이런 표현. 만약에 뭐 둘이 아니구나. 둘이? 하여튼 뭐 대충 해서 그렇죠. 아, 이렇게 둘이 하면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둘이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장이 가능하겠죠. 민준 is as as the teacher. 이거 무슨 뜻이야? 민준 is as tall as the teacher. 만큼 키가 크다. 둘이 키 큰 정도가 어떻다? 비슷하다. 같다. 너 키 몇이야? 170 얼마? 175. 민준 이제 taller than the teacher. 174인데. 아깝네. As tall as a hand, 얘 다 1cm 차이니까. 됐습니까? 금방 커. 아니다, 더 커라. 됐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이렇게 민준아 안녕 이러겠네. 됐습니까? 니들 언제 클래? 어? 열심히 크는 중이야.
그렇죠. 중학교 때는 막 1년에 한 15cm씩 크더라. 그치? 화이팅! 됐습니까? 그 뭐, 이거 뭐야, 도, 뭐야, 그, 성모, 보통 이제 방학 때 몇 시에 잤어? 어. 1시? 어. 동훈이 몇 시쯤 잤어? 9시. 9시. 너는 한 15cm 크겠다. 몇 시 잤어, 너? 어? 그래? 10시? 4시. 4시. 면 끝났다. 헤이. 큰일 난다, 너. 키뿐만 아니고, 딴 게 딴 데 문제 생겨. 그 다음에 비교급은, 뭐, ER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more 붙이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키 큰, tall, 더 키가 큰, taller, 유명한, famous, 더 유명한, 또 저러고 있다. more famous. 그래서 ER 붙이는 경우 또는 more 뒤에 원급을 갖다 놓는 경우 이렇게 비교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than의 뜻이 뭐뭐보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씨 진짜 뭐뭐보다 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than you 하면 너보다겠죠. 너보다 내가 더 커. 뭐 이런 노래 있었죠 옛날에. 그렇죠? 너보다 내가 더 커. 누구 노래더라? 화사 있던 그룹 이름 뭐였지? 화사가 있던 그룹. 그 좀 마음의 노래 중에 너보다 내가 더 커 I am taller than you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뭔 소리 하는지 저 개코도 저 초딩들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됐다 뭐 그 찾아보기까지 하겠냐. I am taller than you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 이 than 이 than 이 than에 대해서 내가 뭔가 주의사항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주의사항을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떤 주의사항을 얘기할 것 같습니까? 이 댄에 대해서. 아 그때? 아 대소. 이거? 이거 말이야? 응? 어?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 어? 그때 그러면 그러고 나서도 얘는 분명히 THEN이야. 이거하고 뭐 응? 어? 뭐 다 똑같대 그냥. 어? 그냥 뭐 입에서 소리 나는 거 비슷하면 다 똑같아? 알겠습니까? 제발 헷갈리지 마. 됐습니까? 뭐 이거 영작 가세요. 근데 뭐 Australia is larger than England 이러고 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넓은 이란 뜻에 큰 이란 뜻에 large가 있죠. 근데 얘는 E로 끝났죠. E로 끝나는 경우에 더 큰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large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럼 가장 큰은 뭘까? Largest겠죠. Largest, large, larger, largest. 오케이. 그래서 끊어있게 해볼까요? 오케이, 누가? 오케이, 누구랑 비교했을 때? 영국보다 더 크다. 됐습니까? 그래서 호주가 더 커요. Is larger. 영국보다 than England 됐습니까? 7월은 8월만큼 덥다. 7월은 만큼이나 덥다. July is as hot as August. July is as hot as August. Australia is larger than England.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은 자 지금 하나만 보여주고 있는데 뭐도 있고 뭐뭐 중에서 가장 뭐뭐한도 있다 그랬고요. 또 뭐도 있다 그랬더라? 어디? 에서 가장 뭐뭐한도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도 있고 구미에서 가장 잘생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됐습니까? 두 가지 버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원급 비교랑 비교급 비교는 둘 또는 두 개의 그룹을 비교할 때 쓰지만 최상급은 셋 이상을 비교할 때 쓸 수가 있다. 왜냐면 벌써 뭐뭐 둘 중에서 가장 뭐뭐 하다며.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반이 우리 학교의 여러 반들 중에서 가장 시끄럽다. 뭐 이런 거. 아, 이쁘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가장 열심히
논다. 그렇죠. 공부한다는 절대 안 하죠. 맞습니까?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 몇 반까지 있어요? 5반까지 있고, 9반까지 있고, 8반까지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만이 가장 시끄럽다. 5개 중에서 비교하는 거겠죠. 그렇죠? 민준이네 반은 아마 5개 반 중에서 가장 조용할 것 같아. 그렇죠? 입에 얘 빼고 다 시끄럽습니까? 민준이 학교에서는 막 얘 시끄러!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야 백민준! 너 좀 조용히 안 해! 이러고 이중인격처럼. 그렇죠? 학교에서 막 떨어져 학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동원이 어때 학교에서? 아, 그림 그리고 있다. 마음 수양하고 있다. 학교에서 마주치면 서로 모른 척하고 생각하고 지나가겠죠. 뭐. 아, 마주칠 일이 없다. 8반까지 있기 때문에. 9반까지 있는가? 아, 층이 다르다. 학교에서 뭐 해? 어. 쉬는 시간에 뭐 해? 혹시 쉬는 시간에 Do you have some money?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어, 그건 아니야? Do you have any money? 이러고 다니나 혹시? 아니야?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표현이 뭐가 보이냐.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케이. 어디에서? 1년에 있는 여러 날들 중에서 가장 바쁜 날이래죠. 오케이.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가장 바쁜 날입니다. Busiest time. 뭐들 중에서? Of the year. 1년 중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최상급은 그냥 평범한 표현이야? 특별한 표현이야? 특별하네. 그래서 최상급은 뭐 좋아해? 비싼 거 좋아한다. 어, 또 뭐? 그렇죠. 최상급은 뭐 좋아한다? 더를 좋아한다고요. 최상급은 특별하니까 더를 써줘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is busiest time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is the busiest time. 됐습니까? 최상급은 특별하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어쨌다고요? 특별해서 덜을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뭐 원급은 원래 형태. 많은 many. 더 많은 more. 가장 많은 most. 양이 많은 much. 양이 더 많은 양이 가장 많은 many more most much more most. 자,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다룰까? 포커스 52에서 다루겠죠. 포커스 52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불규칙이죠. many어 이런 거 없어. much어 이런 거 없어. 맞습니까? 자, 근데 얘가 이제 비교급 만들 때도 쓰이고요. more beautiful 이러면 더 아름다운이고요. most beautiful 이러면 가장 아름다운.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부터 단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focus 51, 52입니다. 규칙 변화. 그러니까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다? tall? taller? tallest. 또는 beautiful,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를 tall, taller, tallest 한다. 저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없네? small, smaller, smallest가 있네. 됐습니까? 근데 E로 끝나는 경우에 아까 큰 넓은이란 뜻에 뭐를 만났더라? Australia is larger than England. 맞죠? 오케이. 그래서 큰 large, 더 큰 larger, 가장 큰 largest. 뭐라고? largest.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단무 단자래. 다른 말로 하면 끝에 따져봤더니 알파벳이 쭉 있는데 자무자로 끝나는 경우, 자무자로 끝나는 경우, 모모자가 아니고 자모자인 경우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우리말에는 모음 같은데 영어에선 자음인 녀석이 뭐가 있었더라? 얘랑 하나 더 있었는데, 오? 아, 에, 이, 오, 우는 뭐? 모음이죠? 근데 우리말로 생각하면 모음 같은데 영어에서 자음인 녀석이, 그렇죠, W하고 뭐? Y죠. 얘들은 뭐다? 자음이라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A, E, I, O, U 빼고 다른 알파벳이 있고, 그 다음에 A, E, I, O, U 중에 하나가 오고, 다시 A, E, I, O, U 중에 아무것도 속하지 않은 뭔가가 왔을 경우에 자모자로 끝난다 했습니다. 자모자로 끝나면 끝에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ER이나, 그래서 대표적인 게 뜨거운이 있죠. 뜨거운, 여기 옆에 없나? 여긴 빅이네요. 그래서 큰, 빅, 더 큰, bigger, 가장 큰, biggest, big, bigger, biggest. 아까 전에 hot도 얘기했습니다. hot, hotter, hottest, H-O-T-T-E-R, H-O-T-T-E-S였습니다. 걔도 여기에 속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로 끝나는 경우에 그냥 Y가 아니고 또 뭐? 자음 플러스 Y야. 이거는 S 붙이는 경우하고도 규칙이 비슷하죠. 맞습니까? 머물다 Stay. 여기다 더즈 들어가면 Stays였죠. 그쵸? 공부하다 Study. 여기 더즈 들어가면 뭐였어? 이거였죠. S 붙이는 규칙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장난감 토이, 장난감들 토이즈, 가족 패밀리, 가족들. 이건 복수형 만들 때였죠. 더즈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하다시 아니니까. 어쨌든 이거하고 비슷한 규칙이 ER이나 EST 붙일 때도 쓰인다. 오케이. 그래서 모음 플러스 Y 말고 자음 플러스 Y인 경우에 Y를 I로 바꾼 다음 ER 또는 EST 해서 최상 끝비격분을 만든다. 그래서 행복한 Happy, 더 행복한 Happier, 가장 행복한 Happiest, 더 Happiest, 이런 식으로 쓰이겠죠. 최상급은 어떠니까? 특별하니까. 뭘 좋아한다고요? 더를 좋아한다. 더 Happi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이제 이걸로 선생님 아, 딱 봐도 막 아, 보기 싫어요. 알겠어. 그래, 보기 싫은 거 알겠어. 그래, 이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써있는 대로 읽으면 FUL로 끝나거나 OUS로 끝나거나 ING로 끝나거나 IVE로 끝나면, 오케이, 나는 경우하고 2음절하고 3음절 이상의 단어인 경우에는 more 또는 most로 비교급 최상급을 하지, 여기 뒤에다가 ER이나 EST를 붙이지 않는다는 설명인데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딴 건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exciting 거가 아니고 뭐란 말이야? 더 신나는 뭐다? more exciting. 가장 신나는 the most exciting.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요거로 끝나는 거 뭐가 있었, 아까 만나본 적 있는데 이거 beautiful, more beautiful, most beautiful. 쓸모있는, 쓸모있는, 너 이걸로 끝나죠. 쓸모있는, 쓸모있는, 유용한, useful, more useful, most useful. 그 다음에 세심한, 조심스러운, 너 이걸로 끝나죠. careful, more careful, most careful.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뭐가 있을까요? famous, more famous, most famous. 그 다음에 exciting 거 이런 거 없다 했고요. ing. 그 다음에 창의적인, 그렇지, 창의적인, creative, more creative, the most creative 한다고요.
됐습니까? 애들 벌써 생긴 게 어때? 이런 애랑 비교했을 때 생긴 게 어때 벌써? 응? 아 얘는 짧고 뷰티풀이나 페이머스나 익사이팅이나 인터레스팅이나 크리에이티브는 기네. 그렇죠? 크리에이티버 이상하네. 그렇죠? 익사이팅거 이상하네. 페이모서 이상하네. 그렇지? 뷰티풀러 이상하네. 됐습니까? 이상한 애들은 more나 most 쓴다. 오케이. 그래서 유명한, 더 유명한, 가장 유명한이 보이네요. 유명한, 더 유명한, 가장 유명한, famous, more famous, 더 most famous. 됐습니까? 뭐 아이돌 뭐 그 팬덤끼리 서로 막 싸우잖아. 그치? 우리 오빠들이 매우 famous해 말했더니 옆에 있던 다른 팬덤들이 아니 근데 우리 오빠들이 more famous 하다고 말하면 그 지켜보고 있던 BTS 팬들이 BTS is the most famous in Korea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예, 이러면 또 이제 이런 얘기 막 하면 또 논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니거든. 어, 요즘 뭐 남자 아이돌 그룹 뭐가 있나요? 요새 뭐가 있더라? PST가 더 famous. 아, 미안.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플러스 ly랍니다. 형용사 플러스 ly. 오케이, 운 좋게도 luckily 친절하게 kindly 이런 경우에는 more나 most를 붙인다. more kindly, most kindly 쉽게, 와 보이네요. 쉽게 easily. easy는 어떤 식으로, easily는 어떤 식이죠? 쉽게, 네. easily. 더 쉽게, more easily. 가장 쉽게. 오케이. 근데 여기에 이런 설명을 왜 붙여놨을까?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된 경우에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가 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부사도 있나? 다른 형태의 부사도 있나? 오케이. 이런 거 없다고 배웠잖아. 그쵸? 얘는 빠른도 되고 빠르게도 되겠죠? 빠르게일 때는 뭐야? 부사죠? 그러면 더 빠르게는 뭐야? faster란 말이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얘는. 왜냐하면 ly 붙여서 부사 만든 게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설명에 비교해야 될 대상은 뭐다? faster라든지 패스티스트겠죠. 이런 녀석들은 ly 붙여서 부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른 패스트, 빠르게 패스트, 더 빠르게 faster, 가장 빠르게 fastest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나? All safe, heavy, cute, fat, warm, dangerous, sunny, wet, expensive, tall.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얘를 A, 얘를 B, 얘를 C, 얘를 D, 얘를 E로 해놓고 답을 쓴 다음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 Y, 여기 이제 뭐 Y's로부터 왔을 건데 Y's의 반대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일단 S로 시작하는 거 하나 찾아오세요. Y's의 반대말. 뭐 F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뭐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그 다음에 스마트가 있죠. 여기는 스마트의 반대말. 스마트의 반대말 뭐 S로 시작하는 거 있고 아니면 뭐 F로 시작하는 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스마트의 뜻은 알죠? 네. 그 다음에 easier 보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뭐가 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얘 반대말 n으로 시작합니다.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찾는 방법은 얘를 쓰겠죠. 얘를 쓰고 그 뜻을 모른다면 사전 찾아보겠죠.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머리가 달린 사람이니까 우리말로 이 녀석의 반대말을 한글로 거기다 치면 되겠죠. 그럼 영어로 뭐라고 나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